자, 혜원이 복화 화면이 안 나와요. 화면이 왜안 나오지? 화면이 이상해요. 나 고치면 되는데. 여보세요? 학원. 닫아놨어. 자, 회원이 복화 2회 13이에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I can, we can. I can, we can. 자, 여기서 이제 can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. can의 뜻은 뭐래요? 할수 있다.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시래요? 하다시 아니라 했어요. 양념시라 했어요. 양념만 가지고 요리할 수 있어요? 안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양념시만 가지고 문장이 안 되고요.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했더라. 뭐뭐 하다 시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꼭 와야 돼. 오케이. 그래서 I can 뒤에 원래는 여기 뭐뭐 하다 시가 와야 돼요.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뭐 플레이 할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? 가볼까요? I can play golf. I can play golf. I can play golf. 오케이. 여기에 누가 나는 플레이 할수 있다. 요 캔이 양념시라 했고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 와야 된다 했는데 플레이의 뜻은 뭐 놀다 또는 뒤에 악기 같은 게 오면 악기를 연주하다 또 운동 같은 게 오면 운동을 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놀다든 연주하든 운동을 하다든 전부 다 무슨 시예요?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온게 맞죠? 그러니까 골프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.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무엇을 칠수 있니? 너는 할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? 너뭐 플레이할 수 있어? 나 골프 플레이할 수 있어.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you do? 그렇지. What can you 그래, play.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? What can you play? What can you play?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play? 했더니 I can play golf. I can play golf. 자, 골프는 운동이죠. 운동 종목이죠. 오케이.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에는 뭐를 사용하면 안 돼요? 뭔가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녀석을 쓰면 안 돼. 네, 다음 거 만나볼까요? We can play soccer. We can play soccer.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뭐 한다? 플레이할 수 있다. 6가지 질문 중에 소클이요? 6가지 질문 중에 무엇? 무엇? 그러니까 무슨 시? 이름씨. 이름 시죠. 사커는 운동 종목이야, 악기야? 운동. 운동 종목이니까 여기 뭔가를 쓰면 안 돼요. 이 대답 듣고 싶어. 그러면 무엇을 너희들은 플레이할 수 있니? 이렇게 되겠죠? 오케이.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? 영어 표현. What can you 오케이.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돼.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play? 너희들 뭐 플레이 할수 있어? What can you play? 했더니 대답이 We can play soccer. You can play soccer. I can play the drums. I can play the drums. 오케이.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. 내가 플레이 할수 있다. 뒤에 악기가 왔죠? 그럼 플레이의 뜻은 운동이 왔으면 운동을 한다는데 악기가 왔으니까 플레이의 뜻은 여러 가지 뜻, 뭐 놀다란 뜻도 있고.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란 뜻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다란 뜻도 있는데 악기가 왔으니까 연주하다란 뜻이겠죠 여기서는
그렇죠? 어쨌든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양념수 뒤에 올 수가 있고요. 자, 악기 중에 드럼은 악기죠. 네.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해서 얘를 써야 돼. 오케이. 아까 전에 나는 골프 칠 수 있다는 뭐였어요? I can play golf. I can play golf였어. I can play the golf였어. I can play golf. 그렇죠. 이건 무슨 시예요? 이름 시. 이름 시죠. 이거 무슨 시예요? 이름. 이름 똑같은 이름씨인데 운동 앞에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이 녀석을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운동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얘를 꼭 써야 돼. 자, 더의 뜻은 바로 그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어떨 때 쓰냐? 뭔가 특별하거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녀석인데 어쨌든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하고 운동하는 건 특별하지 않은가 봐. We can play the cello. We can play the cello. Cello. 마찬가지 악기죠. 네.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해, 평범해. 특별해. 그래서 뭘 써야 된다고요? 더. 더를 써야 된다고요. Okay, the cello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? What can you play? 그렇죠. 너희들은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? What can you play? 그래서 I can play baseball. Okay, play 뒤에 악기가 왔어, 운동이 왔어. 운동. 더 써요, 안 써요? 안 써요. 그렇죠. I can play baseball. 자. We can play the flute. Flute는 악기예요, 운동이에요? 악기예요. 그러니까 더 써요, 안 써요? 써요. 그렇죠. We can play the flute. We can play the flute. 그래서 기타. 기타는 악기예요, 운동이에요? 악기예요. 더 써요, 안 써요? 써요. 그래서 뭐라고요? I can play the guitar. I can play the guitar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 오늘은 뭐를 연주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배웠고요. 주의해야 될 사항 알려드렸습니다. 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. 네.